시작한 지가 한 20일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 방울이 올라가지고 딱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좋은 애들이 오래 하면은 향이나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잡으려고 하고 했는데 계속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요 안에는 뭐 삼보루도 있고 델라웨어, 사과, 캔벨, 총수. 와인을 찾아 드리고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손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앞으로 좀 손님을 받으려고 좀 많이 좀 노력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라토 레드 드라이인데 이거는 이제 산으로 가고 10에서 20% 정도 브랜딩을 한 겁니다. 미라토 레드 스위트인데 이거는 100% 캔벨로 만든 겁니다. 미라토 로제인데, 요거랑 750이나, 요게 250이나 술은 다 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이제 병만 좀 이렇게 좀 크게 분리해서, 750, 375, 250 이렇게 좀 소분을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먹기에 참 편한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금 실제 영동에서는 저희들밖에 없을 건데, 이게요. 델라웨어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은은한 향이 올라오면서, 좀 여성들이 먹기에 참 부드럽고 그런 맛을 내고 있어요. 한 4, 5년 정도 오크통에 숙성된 그런 청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최고로 좀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와인이 좀 숙박할리 와인인데 앞으로 심을 기울여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그 유통망을 가지고 좀 깔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음을 한번 시켜드리지 말아요. 예. 이게 이제 알코올 도수도 네. 맥주 도수에 맞춰서 5% 정도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한 병 정도 먹는데 큰 부담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와인까지 그냥 독한 맛이 아니고 네. 탄산이 함유돼가지고 네. 먹기 참 편하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술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게 그 당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찾는데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젊은 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을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네. 지금 실제 처음에는 네. 와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스위트 위주로 그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스위트 위주로 많이 찾았는데 네. 요즘은 지금 드라이 쪽도 지금 많이 지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상 드라이는 저희들이 캔벨로만 가지고 드라이를 만들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좀 가볍다 할까? 그리고 또 이제 특유의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로 좀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뭐, 이 브랜딩이라는 걸 많이 좀 이제 그 와인 연구소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이거는 3% 하고 10%에서 20% 정도 좀 브랜딩을 한 드라이입니다. 그래서 좀 먹기가 좀 단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렇다고 이제 외국 와인 마냥 아주 이게 막 탄닌 성분이 많아가지고 뭐 막 텁텁하거나 그게 가진 않으니까 먹을 때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네. 그 외에 와인들은 조금 이제 좀 스윗한 건데, 주로 이제, 이 로제나 또 아니면 이 델라웨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와인이랄까?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좀 먹기가 좀 부드럽습니다, 이거. 강하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로 그 증류주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12년도에 포도 가지고 증류를 해서 그 증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숙성이 좀 된 그런 증류 중입니다.
듣고 계속 편하실 거고. 아니, 저들은 이제 주격하고 와인 담을 때 담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카라반 두 대가 있는데요. 4인 가족이 두 가족이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뭐 주변 환경이 좋진 않지만 저희들 이제 농장에서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놨으니까. 원래는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저 반응군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네이버 스토어 판매만 좀 올려놓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융농산이라고 치면 되나요? 아니면은 미르아토로 치면 더 그래서 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미르아토 스파클링 와인은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와인입니다. 어쨌든 많이 좀 유행해 주시고 앞으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